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페이엑스 파운데이션의 서상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오늘 저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서 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해서 페이먼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조금은 색다른 방식의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크립토커런시 가지고 계시죠? 네. 혹시 직접 지불 결제, 그러니까 오프라인 머천트, 온라인 머천트에서 결제에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No one? 아무도 없어요? 자,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이야기하죠. 블록체인 엑스퍼트 여기 많이 모셔왔죠. 우리 매일같이 이야기하죠. Decentralized. 예? 토큰 이코노미 아무리 얘기하면 뭐하나요?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어디에서 쓸수 있죠? 이게 크립토 커런시 돈 맞나요? 화폐인가요? 아니면 시큐리티인가요? 왜 우리는 이 크립토 커런시를 실제 경제 활동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아시는 분들 좀 계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합니다. 가격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내가 물건을 샀는데 이 가격이 올랐어요. 제가 이더리움으로 결제를 했는데 80만 원이던 이더리움이 갑자기 90만 원이 됐어요. 그럼 뭘 하죠? 다시 머천트에 가서 환불해 주세요. 나 현금으로 결제할게요. 크레딧 카드로 결제할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머천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80만 원일 때 결제를 받았어요. 근데 가격이 7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으세요? 황당하죠. 이러한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크립토 커런시를 가지고 결제에 사용한다라는 건 누군가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이 우리가 실제로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지불 결제에 사용할 수 없는 큰 이유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대로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희 페이엑스 파운데이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블록체인의 구조가 지불 결제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문제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그 크립토 커런시를 이용을 해서 지불 결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화면에 보시는 이 화이트페이퍼를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써 있는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Completely non-reversible transactions are not really possible since financial institutions cannot avoid mediate dispute. 이게 제3자로서, 3자 입장에서 금융기관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이게 취소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 구매 결제 행위를 하고 나면 10번에서 한 번, 20번에서 한번 또는 100번에서 한번 정도는 가서 환불을 요구를 하시죠. 그러면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이 인그레이빙을 한다고 하죠. 이뮤터블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스트럭처로 취소 거래를 저장을 한다? 거의 불가능하죠. 블록체인 스토크 굉장히 심플한 데이터들에 연결되어 있는 조합일 뿐입니다. 그냥 리니어하게 연결되어 있는 블록들의 연결고리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취소 거래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통계를 내고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블록체인을 통한 지불 결제가 실제로는 기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금융기관들과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블록체인과 크립토커런시를 만을 가지고 결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대부분의 블록체인 회사들, 그 다음에 크립토커런시 회사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전에 들어보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아, 예. 한 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저희는 멀티커런시 월렛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 저희 페이엑스 월렛을 통해서 저희 쪽에 리스팅된 코인들이 저희 페이먼트 네트워크에서 결제가 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 입점되어 있는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블록체인의 컨펌 타임이나 기록된 정보들을 개별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스트럭처를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섀도우 체인이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서 매번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좀 더 빠른 컨퍼메이션 타임을 가지고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섀도우 체인은 메인 블록체인에서 저장되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단순하게 한 번 더 저장하는 게 다가 아니고, 저희가 오랫동안 운영해오던 오픈뱅킹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핀텍 플랫폼을 결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온체인과 오프체인을 결합한 방식으로 저희가 금융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메인체인과 섀도우 체인 사이에 데이터의 이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비교하고 보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인터체인이라는 기술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의 다른 종류의 블록체인을 결제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다른 그 결제 회사들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백엔 플랫폼, 그러니까 뱅킹 플랫폼이 여러 크립토커런시 익스체인지들과 RESTful API 통합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현재는 약 20여 개의 글로벌 크립토 익스체인지들하고 협업하고 저희가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리버스블 트랜잭션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오프체인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을 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분 취소, 그 다음에 추가 결제, 이연 결제, 분할 결제, 복합 결제, 복합 정산 등이 가능한 여러 가지 형태의 페이먼트를 창출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크립토커런시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스트럭처를 가지고는 우리가 분할 결제를 하거나 또 복합 결제를 하거나 부분적으로 취소를 한 내용들을 향후에 데이터를 모아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좀 복잡한 구조의 블록체인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 서비스를 만들므로써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기능들은 저희가 과거에 해왔던 여러 핀텍 인더스트리에 대한 노하우들로 가지고 한국과 현재 유럽, 스위스, 그 다음에 싱가포르, 미국, 일본에서 금융 라이센스를 동시에 지금 취득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거대한 아비트라지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에서 온 고객들이 크립토로 결제를 하기를 원할 때 서로 다른 가격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 모든 절차는 어느 국가를 통해서 온보딩 프로세스를 거쳤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그 유저들이 존재하고 있는 시장의 가격으로 이 결제 가격을 저희가 보여주게 됩니다. 단순하게 수많은 회사들이 그 코인, 말하자면 크립토 기반의 프로세싱 서비스를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들에 대한 복잡한 구조를 100%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수많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보면 로컬 마켓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즈니스가 단순하게 결제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송금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외환을 교환하고 외환, 국제적으로 외환 송금을 하는 플랫폼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엑스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송금과 결제와 정산과 환전과 국제 송금이 복잡하게 여러 가지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다는데 저희가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송금과 결제, 정산, 외환 송금까지 전체를 커버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페이엑스 월렛, 그리고 페이엑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서비스, 그리고 레미턴스 국제 송금, 그다음에 에스크로 서비스, 그다음에 저희가 크립토 카드를 같이 만들어서 올해 안에 10월 달부터 저희가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ICO에 참여를 해보신 분들은 상장 전에
그 해당 코인들을 거래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뉴욕에 있는 한 투자자와 한국에 있는 투자자가 이 크립토를 서로 사고 팔기를 원하면 상장되기 전에 거래가 불가능하죠. 이걸 저희가 월렛에서 에스크로 방식으로 한쪽에선 캐시를 받고 한쪽에선 크립토를 받아서 교환해 주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국에 있는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현재까지 나와 있는 크립토 카드 가장 진화된 모델을 저희가 찾아서 저희가 저희 ICO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던 인베스터들에게 10월 달부터 저희가 카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단순하게 온라인, 오프라인 머천트들에게 프로세싱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아니라 다른 페이먼 컴퍼니들에게도 저희가 크립토 베이스의 어떤 그 프로세싱 절차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른 지불결제 기반의 크립토 커런시들이 백단에 저희 페이엑스와 결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저희는 실제로 몇몇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을 언급해드릴 수는 없지만 몇몇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그 마켓의 원화와 외화를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을 직접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거래소가 한국에 직접 법인을 설립하고 진출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투자자들이 원화를 통해서 그 해당 마켓에서 크립토커런시를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을 제공합니다. 과거에 저희는 국내에서 가장 처음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거래소들의 가상계좌를 매핑해서 제공하는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했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외 여러 크립토커런시 익스체인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글로벌한 페이먼 네트워크를 지금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프로세스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오프라인에는 저희 왈렛을 가지고 가서 결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베네핏을 제공하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먼 모듈 자체가 온라인 쇼핑몰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저희 페이엑스 월렛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유저들도 예를 들면 브레드나 잭스나 마이세리움 같은 그런 월렛에서도 얼마든지 지불 결제를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제를 통해서 받는 베네핏을 저희가 SMS 링크를 발송을 통해서 다시 저희 회원으로 가입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이 플랫폼을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외국으로 특히 미국으로 유학생들을 보내서 튜이션 피를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국내에 송금하는 트랜잭션의 90% 이상을 저희가 과거에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핀텍 플랫폼과 금융 결제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영국에 있는 트랜스퍼와이즈 같은 회사가 한국과 영국 간에 또 유럽 간에 미국 간에 지불 결제 또는 국제 송금을 할 때 저희가 한국 쪽에 프로세싱을 대행하던 일들을 과거에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엑스 플랫폼은 이전 버전이 페이팔과 위챗페이, 알리페이의 백엔드 플랫폼의 정산 처리를 하던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엑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전에 단순하게 결제에만 집중하는 모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크립토 커런시들이 저희와 결합하고 저희 지갑에 초대되어 등록되고 어디서나 사용될 수 있는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페이엑스가 한국에서만 머천트들 늘려가는 게 아니라 한국과 그리고 저희는 싱가포르 이제 기본적으로 헤드쿼터가 싱가포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타이완,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저희가 열심히 그 금융 라이센스를 저희가 크로스 라이센싱을 통해서 현금을 받고 크립토로 교환해주고 또 크립토 투 크립토, 피아트 투 피아트 모든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페이엑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크립토 기반의 결제를 하더라도 저희가 백엔드 단에서 다른 파트너 회사들을 열심히 서포트할 수 있는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